아카프 궁전은 놀라운 그리고 진귀한 보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그 놀라운 보물, 바로 모세의 지팡이죠. 구약 성경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. 그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가 이 토카프 궁전에 전시되고 있습니다. 저도 보았습니다. 그 당시에는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었는데요. 지금 다시 보니까 그때 제가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볼 걸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이 모세의 지팡이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골리앗의 머리를 쳤던 인물이 있었죠.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쳤던 검도 이 토카프 궁전에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. 기독교 성물이지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 터키에서